다 SNS 다 해요? 저는 인스타입니다. 저도 인스타예요. 저도 인스타를 안 보이시. 나는 얼굴 체크 하는데 눈팅만. 아, 눈팅 제일 좋아. 오케이. 내 거 왜 좋아요 안 눌러 물어보는 거야. 왜 댓글 안 달아? 아.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다 쓱쓱. 아, 나 무조건 다 눌러주는데. 아, 좋은 것만 누르는 거. 좋은 게 뭔데? 그럼 좋은 거 누르는 거. 아, 그 좋은 게 뭔데? 적당해라서. 남자친구 사진 올려요. 나는 SNS에 사진 잘 안 올려. 나는 게시를 안 해. 연애 중이나 이런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안 좋아해. 왜? 그냥 헤어지면 다 지우고? 어. 나중에 지우기가 귀찮은 거구나. 그건 아닌데 나는 헤어지면 그냥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주의라서 특히 페이스북은 탈퇴도 한번 했었고 카톡도 헤어지면서 탈퇴를 한 번씩 했었거든. 짜기 귀찮다기보다는 알릴 필요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. 그건 아닌데 이 사람아 이 사람아. 넌 아예 올리기가 싫은 거야? 아니 올리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안 해. 여자친구가 만약에 해달라고 그래. 선한 티를 많이 낸다 그러면은 올리지. 아 그러면 알아서 올릴게.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래? 난 바래. 날 태그했으면 내 남자친구가 막 나 올려줬으면 좋겠어. 많잖아요 얘는 내 여자친구다 막 이렇게.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. 저 남자 내 애인이다. 왜 말을 못하냐고. 그냥 태그하는 거는 솔직히 해태해. 제 SNS를 한다? 구경하다가 눈팅하다가 어? 맛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 태그해서 어? 여기 갈래? 이런 식으로 아. 하는데 게시는 직접적으로는 안 해. 이 사람아. 근데 이 남자친구가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허락 받아야 돼. 어, 나 허락 나 받아야 돼. 이 사진 올려도 돼요? 그래서 내가 얼굴이 막 이래 그러면 아 잠깐만 이러고 고정을 하고 이걸로 올려 이렇게 사전에 검사를 아, 받아야 되는? 정해줘.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는 다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타다닥 해가지고 아, 올리는데 남자들은 그냥 얼굴 생으로 나온 거 다 올리니까. 아니야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거 좀 그 뭐냐 필터도 첨가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뭔가 이렇게,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는 어, 막 쳐주고 뭐 이렇게 키우고 이런 거 해야 같아요.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. 근데 또 외계인 만들 수도 있잖아. 아예 생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보내라. 그러니까 잘 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. 맞는 게 난 나보다 포토샵을 더 심하게 하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. 귀찮더라고. 본인의 생 모습을 보여줘야지 거짓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나? 나는 그냥 필터만 씌워가지고. 너 설마 뭐 폴더폰 이런 거 쓰냐? 포샷이 해가지고 뭔가 분홍기 막 돌아가지고 아, 눈만 보이고 코랑 입 안 보이고 오줌 필터. 그렇게 자주 올리잖아. 헤어지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?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남겨놨어. 그런 거 말고 혹시 지금 여자친구한테 걸렸어? 아, 나 그런 적 있었어. 원래 사진에 해시태그가 되잖아. 그러니까 다 지웠는데 사진에 해시태그 하나 남아있는 거야. 아, 안 돼! 아, 뭔지 알아. 와, 그거는 내가 한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몰랐던 거야. 그래서. 걔가 이거 남아있더라? 그런 거야. 오, 미안. 아예 그 사진을 지웠어. 어. 나는 오히려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다가 막 페이스북 이런 데는 발견할 때가 있잖아. 그러면 캡처를 해. 내 남자친구한테 보내면서 어? 잘 어울린다? 어? 이렇게 사귀었었나 봐? 이러면서 그날 낮이든 뭐 밤이든 그날 당일에 다 지워. 내 원칙이 있어.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서. 오. 사실 엔드라이브에도 막 저장되어 있지 않아? 되게 힘들잖아 지우기가. 막. 그럼 엔드라이브 일일이 다 지워? 지우면서 오해라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렇잖아. 조인성처럼 이봐. 아니 그냥 지금까지 눈물 흘리는 거 돌려서 아,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. 아니, 아니야. 여기까지 하자. 하나하나 눌러서 삭제해야 되거든? 누를 때마다 너의 심장이 하나씩 뜯어져 나가는 거야? 아니? 주름까지 야 근데 표정은 아닌데? 아니 이러고 눈물을 흘린다.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진짜 전 여친, 전 남친 들어가 본 적 있어? 난 차단해. 차단하면 차단. 댓글 다 지워. 댓글이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다?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. 진짜야? 내가 이걸 내 예전 남자친구가 이제 전 여자친구가 한두 명 있었을 거 아니야. 근데 다 차단을 했대. 근데 여자친구 물씬물씬 나는 게 몇 개 있더라고. 이름이 다 달랐어. 물어봤더니 자기는 다 차단을 했대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. 어디까지 올릴 거고 어디까지 용인이 가능? 왜 안 올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올리는데 굳이 찾아서 올리진 않는다? 나는 SNS에 올린다. 나 약간 다정한 걸 올리고 싶고 상대방은 원하는 대로. 인 사진 안 올리고 남자친구 올렸으면 좋겠지만 허락 받고 올렸어.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. 와! 밥 먹으러 가자. 그냥 암초 쿨이야? 어? 아 쿨하지 그냥. 그래서 아. 생각난 게 있어 미안. 아 나 순간 지금 아 그 댓글 지워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야? 아 그 댓글 지워야 되는데.